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부터 우리 증시까지 뚜렷한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AMD를 이 시작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도곡 금융센터로 가봅니다. 이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좀 편입을 해서 수익을 볼 만한 기업들 있을까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저도 반도체 장비 종목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PSK라는 종목인데 일단 반도체 전공종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요 이제 장비로는 감광액이라든지 산화막, 질화막, 뭐 잔여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장비를 주로 만드는데 각각 이제 장비가 이제 한 세 종류 정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 증가 수혜가 있고 여전히 지금 비메모리 관련된 매출량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고객사들이 다변화되고 있는 회사여서 뭐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웨이퍼 에칭 그 클린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오히려 이제 또 뭐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반도체 투자 미국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삼성도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4월 달에 주목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뭐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그다음에 본 삼성전자까지 다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는 4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0,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PSK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출액이 뭐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매출 컨센서스 그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뭐 1,100억에서 1,200억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QOQ 이제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사이, 29%에서 30%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2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컨센서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